난 이 나라 태왕의 장녀, 돌아가신 왕후의 핏줄, 평강궁. 공주님과 참말로 살아있었던 것이었어. 모른 척 하자. 공주를 도와줘. 이걸 내일 아침 태자님께 올릴 상약에 같이 넣고 끓이라 하게. 예. 적거라. 권력이 있고 재물이 넘친다 해도
국법을 어긴 자에게 가차없이 그 죄를 묻는 것. 그 엄정함이 일찍이 주몽성악께서 고구려를 세운 정신, 오늘날 병어태왕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이다.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는 거지? 세상을 바꿔야지. 백성들이 살만 나게, 무섭지 않게. 그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야. 새로운 고구려.